골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티비의 혁캐스터입니다.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의 맞대결, 이번 시즌 네 번째 맞대결이었고요. 그리고 182번째 맨더비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도움 말씀해낸 골닷컴 코리아 편집자 알쏨 나와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축구팬의 관심을 받았던 맨체스터 더비, 앙토니 마샬과 맥토미니의 골로 2-0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 맨체스터의 주인은 유나이티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 시대 이후로 첫 번째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그 맨더비에서 더블을 기록한 10년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승리를 거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최근에 흐름도 좋아요. 네, 최근에 이제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에서 8경기나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처음에 사실 시즌 초반이나 뭐 지난 시즌까지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올 시즌에 이제 맥과이어가 합류를 하면서 뭔가 좀 괜찮아지는,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10경기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흐름이 좋았고 또 오늘 경기는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일단 점유율 면에서 27대 73으로 굉장히 밀리는 경기였는데 그건 경기 초반부터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유효 슈팅이나 뭐 슈팅 면에서는 굉장히 맨유가 앞섰어요. 네. 슈팅 숫자를 따져보면 이제 12-7. 유효 슈팅으로만 봐도 6-4로 맨유가 공격적인 면에서 좀 앞선 경기였는데 뭐 점유율을 굉장히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승리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시즌 술철 감독이 그 강팀들, 예를 들어서 뭐 첼시라든지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3백을 갖고 나왔어요. 3-4-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맨시티를 상대로 좀 중원을 두텁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3-4 3선에 있는 양쪽 그렇죠. 풀백 두 명이 이제 수비를 내려와서 뭐 순간적으로 5백까지 하는 뭐 수비와 중원을 좀 두텁게 하는 그런 전술을 갖고 나왔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보물이죠. 아, 거의 네. 뭐 요즘에 에이스죠. 그렇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합류한 이후로 그 중원을 같이 구성하고 있던 뭐 프레드나 네. 그다음에 마티치가 정말 귀신같이 사랑하네요. 또 그 결과 영입 이후에 또 득점량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맨유가 페르난데스 영입 이후에 오늘 경기까지 5경기 14골 아이고 너무 득점량이 경기당 한 3골 완전 보물이네. 그리고 또 네. 공격 포인트도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일단 뭐 포르투갈 리그에서 뛸 때부터 공격 포인트 뭐 공장이었죠. 프랜데스 같은 경우는 예, 오늘도 뭐 프리킥 상황에서 정말 돋보이는 축구 센스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또 정확하게 마셜한테 예, 로빙 패스로 이어지는 그런 프리킥으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의 페르난데스 선수 영입 이후였는데 또 이 선수 이외에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를 뽑으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수비 라인에 그 맥과이어랑 저기 그 린델로프, 루크쇼 3백으로 나왔는데 그 세 선수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처음에는 살짝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슈팅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뭐 이런, 그리고 한 선수가 나가면 한 선수가 뒤를 커버하는 이런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서 집중력이 돋보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에 맞서 또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패배 요인, 조금 아쉬웠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반 초반에 일방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득점을 실패하면서 뭐 주도권을 좀 내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케빈 데브루이너 선수의 부재, 뭐 빈자리가 여실히 느껴졌네요. 허리 라인부터 빌드업 자체가 좀 너무 불안했고 그 다음에 공격진으로 좀 연결이 간신히 됐다고 해도 그 공격진에서의 이제 패스미스, 그쵸. 잦은 패스미스가 발생하면서 뭐 매끄러운 공격, 그 다음에 슈팅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잘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좀 답답한 경기를 펼쳤던 맨체스터 시티인데 사실은 데브라인 선수의 부재도 부재였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좀 불안했던 에베레슨 골키퍼도 좀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이랑 후반에 한 번씩 조금 뭐 볼 처리에 대한 좀 미스가 있었어요. 네. 특히나 후반에는 이제 마샬한테 그렇죠. 예, 뺏겨서 이제 예, 실점할 수 있는 거를 간신히 이제 먼저 걷어내긴 했는데 뭐 이런 불안불안했던 모습이 이제 경기 막판에 네. 진짜 한 골을 따라가야 되는 시점에서 뭐 패스미스 한 번으로 맥토미니한테 이제 바로 쐐기골을 당하면서 예, 경기는 이제 뭐 거의 와르르르 무너지는 예, 그런 결과로 초래했죠. 네, 오늘 경기 후에 양 팀의 수장들이 코멘트를 남겼었는데 한번 코멘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네, 승장이었던 소첼레 감독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예, 스카이 스포츠랑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뭐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열망, 태도,
그다음에 헌신, 아~ 그리고 팬들과의 뭔가 소통이나 커넥션 이런 부분들 모두가 역시 자신을 일단 만족했다. 이길 땐 좋은 얘기가 다 나와요. 아, 이기면 어떻게나 라이벌전에서 이기면 뭐 좋은 단어들. 무슨 말을 해도 팬들이 좋아했다. 팬들의 뭐 숨소리조차 좋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셜한데 정말 저 오랜만에 그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우리는 상대를 압박했고 그다음 공격적으로 나서도록 노력을 했다. 물론 점유율은 굉장히 밀렸지만 예, 날카로운 한방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에 맞섰던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도 뭐 이런 코멘트들을 했어요. BBC랑 인터뷰를 경기 직후에 가졌는데 물론 뭐 우리 팀 잘 싸웠다. 그렇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많은 찬스를 놓쳤다. 물론 경기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에는 좀 나아졌고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는 했는데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기자들도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이제 부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몸 상태가 나아지고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도 이제 또 레알 마드리드랑 그 저기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뭐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조금 확실치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추가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전 진출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또 시즌 막판에 또 순위권 경쟁이 재밌어지게 됐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는 오늘 승리로 이제 승점 45점이 됐고 이제 5위까지 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이제 유럽 대항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나 이제 유로파 리그를 노리는 팀들 중에서 이번 29라운드에서 맨유를 비롯해서 첼시, 셰필드가 승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팀들이 뭐 유로파 리그까지 올라갈지는 너무 기대가 되겠고 반면에 이제 토트넘이랑 울버햄튼이 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조금 이제 한 단계 좀 내려오는 그런 지금 29라운드가 됐네요. 또 시즌 막판에 어떤 팀들이 또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지 또 어떤 팀들이 강등권에 가는지 그 강등권에 대한 정보는 저희 꿀TV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어떤 팀이 강등권에 갈지 한번 봐주시는 재미도 역시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맨더의 많은 팬들이 이목을 끌었던 만큼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경기 내용 자체도 굉장히 박진감이 있었고 공수 전환도 굉장히 빨랐고 팬들의 뭐 기대를 뭐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펼쳐졌던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리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골닷컴 코리아 편집자 알팀 그리고 저는 혁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